여운형 선생. 여운형 선생하고 여운형 선생이 이제 상해에서 여운형 그다음에 뭐 김규식 이 등등의 한인들이 모여서 독립 운동을 할 조직. 그 이름이 신한 청년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운형 선생이 이제 상해에서 활동을 하는데 상해에 누가 왔냐면 윌슨, 우드로 윌슨 있죠. 민족 자결주의를 했던 그 윌슨 대통령의 특사인 크레인이라고 하는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중국인들에게 파리 강화회의, 그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가 이제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의에 중국인의 대표를 파견하라.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를 막 설파하고 전 세계로 연설하러 다녔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여운형 선생이 그 크레인의 연설을 듣고 감명을 받아요. 그 민족이 스스로를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조선 민족도 독립을 결정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고무돼가지고 여운형 선생 크레인을 만나고 크레인이 조선의 대표를 보내라. 그러면 당신들의 대표를 이제 하겠다. 우리가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발언권을 주겠다. 예, 그런 일종의 약속을 구두 약속을 받습니다. 예, 여운형 선생이 뭐 엄청나게 고무가 돼서 이제 이 김규식 선생 그러니까 인테리어하게 생겼죠. 이 사람이 언더우드 학당에서 고아로 그러니까 언더우드한테 어릴 때부터 언더우드 밑에서 같이 살아요. 원래 이제 이 동네 쪽에 양반집 출신인데 이제 어릴 때 아버지와 부모, 엄마를 일찍 여의고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빼돼 있는 가문인데 양반 가문이었어요. 근데 고아화된 거죠. 고아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제 양친을 일찍 여의는 바람에 뭐 어떤 그걸로 보면 글에 보면 이분의 아버지가 당시 동네 부사였던 적이 있었다. 두 포동네 김규식 아버지가 선친이 동네 부사. 동네 부사면 뭐 지금으로 지금 부산시장이거든요. 그 정도의 높은 관직에 그러니까 역임을 했던 그런 아주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인데 양반 가문인데 이제 뭐 선친도 돌아가는 데다가 뭐 모친도 돌아가니까 작고를 하기 때문에 뭐 갑자기 어린 나이에 맡겨지고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게 또 맡겨진데 또 가문이 또 몰락하는 바람에, 뭐, 어린아이가 그냥 갑자기 그냥 길바닥에 나앉게 돼. 그래서 언더우드에게 양육을 받게 되고, 그 언더우드로부터 영어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그러니까 뭐, 이 김규식이 활동하던 해방전국 있죠, 1945년. 그거를 기억하는 누군가의 내 정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강연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김규식의 영어는 당시에 해방전국에 한국에 왔던 어떤 미국인 장교들의 영어보다 더 고급스러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강연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누구였는지 제가 옛날 제가 대학 다닐 때 누구 강연에서 김규식 선생 일화를 제가 들었는데 그랬대요. 그러니 김규식 영어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때 당시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파리의 강화회의에 김규식하고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 선생을 이제 파송합니다. 파송을 하고 근데 김규식 선생이 이제 그러죠. 가면서 내가 파리에 가면 나는 그냥 김규식이다. 나라가 없어졌는데 나라가 파송한 그러니까 이 이상설 같은 경우에는 고종의 외교 신임장이 있었잖아요. 내가 이 사람 임금인 주권자인 내가 신임한다, 파견한다. 근데 나라가 없어졌는데 누가 파견을 하냐 이거야. 그럼 주권자들이 나를 대표로 인정하는 또는 주권자들이
내가 대표성을 띨수 있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바로 주권자들의 독립 의지를 보여라. 주권자들이 누구냐? 백성이니까. 이제 그런 이 독립 의지를 보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신한청년당에. 그러니까 신한청년당에서 그러면 국내에 이 조선의 백성들이 해야 될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독립 시위를 하는 독립을 시위하는 그러한 조직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 잠입을 해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신한청룡당의 일본에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광수예요. 춘원 이광수. 춘원 이광수가 당시 와세다 재학생이었다가 상해에 와가지고 김규식 파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팔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팔 독립선언을 하고 이 중에 한 사람이 송계백이라고 하는 유학생이 있었어요. 이 유학생이 자기의 보성학교 선생인 현상윤에게 하고 보성학교에 원래 그 당시에 보성학교가 오늘 고려대입니다. 고려대의 전신이에요. 이 보성학교에 현상윤 선생이 보이고 현상윤은 그때 당시에 보성학교는 이 재단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천도교가 갖고 있어요. 천도교가 이제 보성학교를 갖고 있었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천도교 교린이 손병희한테 그래서 이 송계백이 손병희한테 알리게 된 셈이죠. 그래서 천도교가 우리도 독립운동을 이렇게 만세 시위를 하자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 이게 남북 루트, 성경이 들어온 남북 루트처럼 이렇게 일본에서 들어온 루트가 있지만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그 선우혁이라는 사람이 평양 사람인데 선우혁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먼저 길선주 목사, 그 다음에 양전백 목사, 뭐 이런 등등의 그 평양의 유력한 기독교 목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만세 시위를 주도하자. 그러니까 그때 평양에서 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던 남강 이승원 장로가 그 일을 도맡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 평양, 중국에 들어와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이 북쪽 루트는 이승원 장로가 이제 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같이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 평양의 기독교인과 서울의 기독교인. 이 남강 이승원이 이제 자기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YMCA 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조직하는. 근데 YMCA가 하다 보니까 학생 조직이 겹치는 거예요. YMCA 활동을 하고 있는 보성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기독교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천도교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교가 최남선에게 주선을 하게 해서 기독교와 천도교가 합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천도교 기독교만이 아니라 조선에 있는 모든 전 민족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교와 불교에다가도 합작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종단이 전체가 다 오진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만해 한용운과 그다음에 백용성 스님이 합류하는, 두 명이 이제 합류하는 정도였고, 유림은 자기들은 독자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아마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아, 이는 쌍끄떡하고 같이 못하지. 게다가 천도교는 일종의 유림으로 봤을 때는 저거는 삿된 건데, 천도교가 한다 그러면, 아, 우리는 안 하지. 그럼 유림이 따로 했냐? 유림은 따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 입섣기 싫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이 3대 종단이 합작으로 3.1운동이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문이죠. 대한문에 원래 고종 인산이 2월 28일이었나 그랬습니다. 박대리가 여기는 종로통의 모습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3.1운동에서 이게 이제 등사기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인쇄소는 보성인쇄소에서 처음으로 이제 인쇄가 됐고, 그게 전국적으로 조금 조금씩 나눠졌지만, 그렇게 이 계속적인 시위에 사용이 될 물량이 아니었어요. 몇백 부, 200부, 300부, 뭐, 이 정도였습니다. 전국에 막 그렇게 이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1년간 계속 있는데, 그게 그렇게 사용할 물량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물량을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성인쇄소는 그 인쇄물이 3월 1일 이후에는 일본 경찰이 인쇄를 어디서 했냐, 그 수사가 들어갔을 거고, 이 보성인쇄소니까 당연히 보성인쇄소는 감시의 대상입니다. 인쇄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전국적으로 퍼졌나? 바로 이 등사기입니다. 이 등사기를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등사하는 초록불 켜놓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등사기가 뭐 집집마다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학교 아니면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는 주보를 찍기 위해서 항상 등사기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등사기가 있는 걸 알고 일본이 감시가 들어서 그걸 압수를 하지만 교회는 차마 압수를 못해요. 다만 뭔가를 물건을 그 교회에서 등사를 하더라도 못 갖고 나오게 만드는 거야. 교회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미국 또는 영국, 당시에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경찰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일본 경찰이. 그러니까 그걸 들고 나오지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의 이 등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데에 이 교회 등사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통신법이라든지 우편법이라든지 베라벨 법들이 있어서 그게 다 검열이 되거나 또는 그게 다 금속에 의해서 예비금속에 의해서 다 뺏겨가요. 다 이렇게 뭐 몰래 갖고 가는 게 다 틀려가. 근데 아주 기발한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것들을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데에 일조를 했습니다. 3.1운동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여성들의 활약입니다. 김마리아는 당시 28 동경에서 독립선을 할 때 자금을 누가 됐냐면 김마리아가 됐습니다. 김마리아 집이 부유했거든요. 그리고 김마리아는 따로 송계백과는 따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언니가 그 광주에 살았는데 광주에서 들러가지고 그 광주에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광주로부터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면서 자기 아는 동문들, 정신여고 나왔기 때문에. 정신여고 동문들을 만나면서 독립운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화학당, 감리교 쪽 이화학당과 정신대학교 출신들, 동문들을 모아서 그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마리아는, 선우혁을 통해서 들어온 이야기, 그 다음에 송계백을 통해서 들어온 이야기는 또 다르게 김마리아가 광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 또 다른 라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3.1운동에서 기동 여성들의 활약에 있어서 그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김마리아입니다. 여기 대한애국부인이에요. 여기는 뭐, 이 간부들인데요. 여기 김마리아 얼굴은 빠져 있습니다. 네. 그 김마리아는 나중에 이 3.1운동 딱 발발하자마자 바로 그게 모든 과정이 포착이 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유관순 열사 감옥에 들어갔을 처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감옥에 들어가요. 대한애국부인회가 3.1운동
이 기관에 조직이 되면서 그 체포된 사람이나 기소당한 사람을 돕는 그러한 일도 했지만은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신원으로서 이 대한애국부인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신원은 뭐냐면 통신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우편이나 이런 건다 금열이에요. 결국은 인편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그쪽에서 사람이 와야 돼.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신분 세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아닌데 그 동네 출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원을 보증해 줘. 아, 우리 친척 오빠야 뭐라든지 아니면 친척 남동생이야.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신분 세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자기 집에서 재우고 친척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 인프라가 있어야 돼. 그게 첫 버전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동네에 쓱 스며들 수 있게. 안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게 금세 일본 경찰에 포착이 됩니다. 그런 첩보 인프라를 이 대한애국부인 애들이 혁혁한 공헌을 합니다. 이 암살 같은 영화 할때 나는 이게 좀 조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여성들의 독립운동 그 활약들 있죠. 그게 뭐 그게 주요하게 되면 더 좋고 그걸 아예 주제로 해도 좋고 아니면 독립운동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 같은 데서 이 여성들의 활약들이 그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잘 묘사가 될 필요가 있다. 뭐 충분하게 지금 자료나 이런 것들은 연구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 김마리아, 그 다음에 뭐 이런 유관순, 뭐 이건 이름을 안 썼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런 유명한 사람 이름 안 써도 알죠, 그죠?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되겠다. 여기는 이제 기독교가 그런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공헌을 하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제암리교의 방화 학살 당시 현장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어슨 선교사가 한 10일 뒤인가 이 소문을 듣고 이 학살이 일어난 이후 10일, 그러니까 한 5월 달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그리슨 선교사가 캐나다 선교사인데 가가지고 촬영한 겁니다. 이제 이런 이 기독교의 이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한국 민족에게 그러한 역할 자랑스러운 역할들밖에 없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 게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됐냐,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